오아시스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500만 주는 넘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프로랩에서 계속 들어와요. 모관 쪽도 그렇고 뭐 모관 쪽에 연동이 된 건지 어찌됐건 프로랩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시스 쪽의 흐름이 지금 변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로램 쪽은 계속 사재기입니다. 프로램 이외의 수급에서 매도세가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램이 들어온 가격대 자체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빵빵빵 치고 올라간 자체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럼 2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아이고, 뭐 얘기하는 사이에 또 빵빵빵 치고 가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음악만 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가격이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요 가격의 기준에서 문자 발송 다 나가고 차분차분 대처가 다 됐는데 그냥 여기서 또막 이렇게 치고 가버리니까 우린 땡큐하지. 오늘 뭐해 왜 그러지? 맨날 맨날 이러네. 그죠? 편입 가격은 뭐 2만 원부터도 가능했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시지 말고 좀 들어오시라고. 난 진짜 참 답답하네. 신신제약 폭등에 오늘 미코 폭등에 또 이거 지금 서울바이오로직스 문자 지금 문자 방금 나갔잖아요.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드려. 얼마 올려드렸어? 21,700원. 근데 22,700원이야. 벌써 5%.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보고. 응? 대박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이고. 방송화면은 계속 띄워놓고 있었죠? 계속. 나중에 강연회 때 그때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불법이잖아. 영상 파일, 음성 파일을, 노래 파일을 막그 저작권을 안 내고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건 뭐야. 참나. 건들면 톡하고 그냥 터져버리는데 맨날 빨리 들어오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 10시 16분 고 자락에서 그리고 나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고 참. 서울 바이오시스 6월 17일 날 이후에 재차 공약입니다. 그죠? 7월 24일 10시 16분. 이거를 다 채팅창에 올려드려야겠다. 아, 참. 캡처 이것도 해야 되겠네. 아니, 왜 가입을 안 하실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고 수익 잘 나는데 왜안 들어올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10시 24분에 올려드렸고. 이거 어쩌자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야. 분봉에 지금 1분봉 보시면 10시 16분, 10시 24분 그 전에 이제 계속 또 올려드렸었고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다지 평균 단가 감안한다면 그다지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문자 나간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라이브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같이 계셨으니까 또
보여드리고 있었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뭐 음악만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 가격이었잖아요. 요 가격에 왔어요, 안 왔어요? 계속 요 가격에 움직이고 있었지, 뭘. 이건 뭐 신들린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진짜 뭐 영규님이 뭐 머리 꽂고자 된다고 꽂지 말라고. 문자 나가고, 참나, 대박입니다, 진짜. 문자 나가고, 바로 여기서 편입이 되고, 엄마 계속 가네. 허허허허. 라이브 방송 들어와 계셨으면 찾잖아.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아이고. 또 2차 들어가네. 이야. 그림박 교수님 사셨어요. 아니, 문자까지 나갔잖아. 문자가 안 나왔으면 몰라. 문자 나갔잖아요. 어지간해서 문자 안 내보낸다 그랬죠? 아시죠? 어지간해서 문자 안 내보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약 바짝 올려야지. 다들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이래도 가입 안 하시겠습니까?가 돼야지. 이래도. 아니, 참나. 아이고. 나라면 무조건 가입한다. 2차 VI죠, 이제. 나라면 무조건 가입한다, 나라면. 여기잖아, 여기. 네? 여기. 아니, 왜 가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응? 이게 녹화가 언제부터 된 거지? 녹화가 되고 있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부분은 녹화하면 음악만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초대박이네. 오늘 그냥 음악만 하루 종일 들어도 되네요, 진짜.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뭐, 막, 녹화하고 뭐고 안 하고 그냥 종목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종목 발굴해가지고 바로바로 드릴 수 있게끔. 응? 이게 낫네. 뭐, 나 참, 나 47만 주 들어왔어. 상한가 각인데? 나 참. 아유. 편입하신 분들 계시면 편입, 계좌 좀 올려주시고. 대박이다, 진짜. 그죠? 좀 들어오세요. 이벤트 해드릴게. 8 플러스 4 플러스 2, 그리고 3 플러스 2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얼른 오셔서, 참나. 이거를 못 삽니까? 이거를 문자까지 나가고, 방송에 계속 올려놔드리고, 응? 이야. 문자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치고 가버리네.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샀어? 프로그램이 47만 주 들어온 걸? 그죠? VI. 아유, 응? 아유, 잘못 바꿨다, 앞에. 앞에 차트. 뭐 어쩔 수 없고. 야. 이거 오늘 한국경제, 박승희TV 이제 난리 났겠는데, 오늘. 가서 얼마나 악을 쓸까요, 윤정두가? 저 전고점 다 돌파하고. 뭐가 무서워서 못 사, 이거를. 우리 연구원들도 놀래야 돼. 이 놀래지 않겠어요, 이거? 나도 놀래는데. 싹다 뚫어버리네, 그냥. 거래대금 오래간만에 1000억 넘기고. 자, 빨리들 들어오세요. 뭐 말이 뭐 필요합니까? 계좌가 시뻘건데, 계좌가 증명하는 거지.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음악 듣다가 음악 끊길 때 집중. 4개 강림 쌍가나요. 아이고 참 진짜.
미치겠다, 좋아서. 만약에 편입을 못 하시고, 아, 나는 놓쳤어요, 이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맨날 나오는데, 뭐. 앞으로 맨날 나올 건데, 뭐. 오후장에도 나올 수도 있지, 뭐. 그죠? 밖에 계신 분들 좀,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도 좀 살려주세요, 좀. 여러분들만 수익 내시지 마시고, 지금 방 안에 계좌에 그냥 다 시뻘건 물만 그냥 여러분들만 다 드시지 마시고, 오늘만 해도 지금 이게 어딘, 야, 난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수익은 그, 어차피 매직 계산기에서 지금 다시 이제, 예, 캡처해서 드리는데, 24,200원 고점 계속 넘겨요. 이뭐 완전히 솔직히 진짜 시쳇 말로 이제 상각입니다, 그냥. 어? 미코에서 오늘 폭등 나와줘. 어? 얘또 그냥 막 움직여줘. 근데 흥분하면 안 되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1.5% 혹은 내 편입 단가보다 위에 있으면 2% 움직이면 손실이 나오면 아니 손실이 아니라 눌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귀찮아서 텍스트도 올리기 싫어. 귀찮아서. 어유 막 밀리네,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2% 이상 밀렸잖아요.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돌릴 때또 편입하시고, 그러면 되죠. 아시겠죠? 지금 뭐, 모관에서 대놓고 뭐 51만 주 사고 해제끼니까 저쪽에서 뭐더 살지, 멈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기서 뭐 단기 차익 실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